나한테 말도 안 해. 여보세요? 아직도 자냐? 야, 다시 전화할게. 끊어. 아, 야, 정하은! 또 한 번의 연애가 끝났다. 그 사람은 힘들었나 보다. 거짓말을 하는 것도, 솔직해지는 것도. 진짜 휴학한 거야? 이렇게 갑자기? 그렇게 됐어. 에이, 왜 그래 하랑찌. 나 너 아니면 누구랑 학교 다니냐, 응? 뭐야, 무슨 일 있어? 선배랑 헤어졌냐? 왜? 아니야. 야, 이러지 말고 나가자. 어딜? 아이, 집에서 궁상 떨어서 뭐해. 나가서 술이라도 마셔야지. 아유, 술도 못 마시는 게 이거 뭐야. 이건 술 아니냐? 아, 이거는... 아,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냐. 하여튼 난 술 안 마실 거야. 절대 안 마셔. 엄마, 야, 네가? 취해서 실수하면 어떡해. 뭔 실수? 아, 선배, 자요. 뭐 이런 거? 아, 뭐야! 진짜. 어따가 씨. 술을 안 마시면 뭐해. 몸에 안 좋은 건다 아는데. 그래서 왜 헤어졌는데? 그냥 뭐 힘들대. 뭐가? 야, 너처럼 잘해주는 사람이 세상 어딨다고. 회사에 소문이 돌았나 봐. 내가 저번에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갔던 걸 누가 봤대. 그게 뭐? 아니, 자꾸 회사 이상한 소문 도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다고. 너 설마 그래서 저번에 그 머리 기른다고 그 지랄을 한 거야? 아니,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문제지. 머리 짧으면 다 레즈냐? 그럼 대한민국에 레즈가 대체 몇 명이야? 그럼 나야 좋긴 하지. 아, 뭐 하여튼, 솔직히 네가 회사 앞에서 키스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. 근데 나는 효주 말이 좀 이해가 된다.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막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됐는데 효주가 이해가 돼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못 잡겠더라. 효주가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돼서 그냥 멍청하게 있었던 내 모습이 제일 화나. 야, 괜찮아. 네가 언제 괜찮다고 하는지 알아? 안 괜찮을 때 괜찮다고 하더라, 넌. 그랬나? 네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냐? 에, 못쏠 앞에서 진상 좀 그만 떨어. 네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. 근데 요즘은 힘들어도 말할 데가 아무 데도 없겠지? 그건 모르는 거지. 응? 야, 됐어. 휴대폰 내놔봐. 핸드폰? 너 이제 난리 났다?
뭐 하려고. 자, 봐봐. 우리가 발로 뛰어찾지 않아도 한눈에, 한 손에 새로운 인연을 찾아준다 이거야. 이게 뭔데? 데이팅 어플. 요즘에 누가 이런 거래. 몰라. 야, 이게 요즘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. 너만 안 해, 너만. 그래서 너는 이거 해서 생겼어? 나는 어? 자만추 스타일이야, 자만추. 자만추 몰라? 몰라. 아, 왜 저래, 진짜. 미쳤어? 알았어, 뭔데, 봐봐. 봐봐, 뭔데. 볼 거야? 볼게, 볼게, 뭔데. 볼 거야? 볼게, 이게 뭐야. 봐봐. 엄마. 거기 몇 시예요? 근데 잠이 안 와서.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. 아, 오늘 유빈이 만났어요. 아, 유빈이 몰라? 아니, 몇 년째 친구인데 아직도 몰라. 얼굴 보면 알려나? 근데 요즘 효주는 안 놀러오니? 어? 아니, 한참 집에 잘 놀러왔었잖아. 요즘 안 보이네? 몰라, 바쁜가 보지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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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갑자기 너무 졸리네. 나 잘게요. 잘 자. 뭐야, 이게. 씨, 번호를 막 부리네. 나는 좋겠다. 눈치 볼 일도 없고. 이거를 많이 한다고? 이상한 사람 아니겠지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, 하은 씨.